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주말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날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을 진정한 타노스라고 비난하며 피해자로 위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노스는 마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하는 악당으로 우주 생명의 절반을 날려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 대변인의 이 같은 독설은 중국에 대한 미국 관료의 발언 이후 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 활동이 약탈적이고 헤게모니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CP wants control, and at least it wants a veto in public discourse and political decisions globally, world over.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 정권이 민주주의와 개방과 같은 원칙에 매우 적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틸웰은 미국이 중국에 호혜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무역, 교육, 투자 및 기술을 포함한 미국의 열린 사회를 이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영향력 활동에 대응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미국의 주도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